다름이 아니라 친가족 삼촌들이 3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묘를 할아버지 곁으로 옮기려고 해서 사연 남깁니다. 이렇게 옮기는 거는 정확하게 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파묘입니다. 선산. 자, 오늘 사연 주신 분 성시후 84년 11월 7일생이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가족 삼촌들이 3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묘를 할아버지 곁으로 옮기려고 해서 사연 남깁니다. 이렇게 옮기는 거는 정확하게 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촌들의 의견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 이유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묘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친가 쪽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제 생각은 우연히 겹쳤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탓인지 어른들의 생각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가 떨어져 있어서 할머니가 노하셔서 이렇게 사고들이 생겼다 생각하십니다. 그렇다고 전문가 분들에게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이장을 계획 중이십니다. 저는 괜히 할머니의 묘를 건드렸다가 더 큰 화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하신지 의견이 궁금해서 사연 남깁니다. 정말 묘자리가 문제일까요? 묘자리가 문제라면 이렇게 할아버지 곁으로 모시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우리가 꽃님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산소탈, 선산의 문제, 묘탈 이런 얘기를 하죠. 파묘도 포함되어 있고 이장, 합장 표현 다 들어가 있는 얘기야. 자, 여기서 3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묘, 이제 일단 할머니를 다른 묘에 먼저 썼어. 3년 전에. 그럼 이 가중은 성시우 씨의 가중에는 묵은 상문이 있는 거야. 집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문을 타고 있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기는 건 상문살을 맞은 거야. 할아버지 묘로 합장을 한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날 잡고 시를 잡을 때에는 모든 친인척의 생년월일이 다 들어가도 가장 좋은 날은 안 나와. 사람마다 일진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 날짜가 퍼펙트하게 나올 수가 없어. 아니, 만진 거는 큰 집이 만졌는데 왜 작은 집에서 초상이 나고 사람이 아프냐?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상문살이나 묘탈에서 나오는 일진에서 흉이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는 거는 장난만 피해 갔으니까. 안 만진 큰 집, 작은 집 뭐 다 합쳐서 여러 형제 중에 큰 집만 피해가 자기한테 좋은 날을 빼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몫이 달라서 각자 산소탈을 제끼는 구술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다른 무당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할머니가 이랬고 할아버지가 이랬고 두 분이 어땠고 지금 그 산 몇 번지 뭐 어디 그 묘터를 한번 가서 눈으로 직접 보는 걸 추천하고 그 선생님이 풍수지리에 맞는가 합장이 가능한가 만약에 합장이 아니면 그 선산에 터가 있다면 할아버지 묘를 여기다가 했으면 합장을 하지 말고 옆에 뛰어서 한 칸 뛰고 할머니 나란히
대수가 똑같기 때문에 할머니가 위로 가도 안 되고 할머니가 밑으로 가도 안 돼. 이렇게 대수, 열을 맞추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쌍묘로 이렇게 하나씩.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이 합장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장을 하느냐 합장을 하느냐 요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렇게 해서 날 잡고 시 잡고 이거는 명확하게 풀어야지 선산 잘못 맞으면 진짜 패가망신하고 아예 처벌 두시고 막 이런 경우는 더 복잡해. 그래서 선산을 만질 때는 반드시 묘탈 산탈의 예우에 맞게 산신님한테 고하고 움직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어떻게 궁금하신 거 해결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손들, 후손들이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한 번쯤은 예절을 갖추고 제를 지내는 것도 큰 복을 부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